이 동합 성경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Hour of Integration, Integrate Bible Lecture. 오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5분 동안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We'll think about God who created the sky, heaven, for 15 minutes today. I'll read first.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a vault between the waters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So God made a vault and separated the water under the water from the water above it. And it was so.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브레쉿 바라 엘로힘, 바라가 단수형이에요. 이게 상징 단수. 하나님은 또 이 물, 마임, 하늘, 샤마임, 또 생명, 하임. 이게 전부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한하게 편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완전히 통일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동사가 단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창공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vault, 영어로는 vault로도 되어 있고 vault가 이렇게 도움처럼 이렇게 이 반공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expanse, 아주 이렇게 널리 퍼진 이런 것이죠. 또 firmament, 이렇게 아주 널리 퍼진 그러한 것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반공이면은 어떻게 이게 널고 이게 평평한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구도 이렇게 둥글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땅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평평한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죠. 이게 하도 하늘이 넓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전체로서 보면은 이렇게 반공이지만은 그곳에 들어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평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공을 만드시고 이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에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창공은 말하자면은 또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천체 별들과 태양, 달 이런 것도 움직이는 포함하는 그런 그 아주 광대한 이 우주 공간을 말하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떻게 이 궁창 위의 물과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있느냐? 창공 아래의 물은 뭔가? 창공 아래에 있는 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일은 물이죠. 근데 창공 위의 물은 그 우리가 보통 때 볼 수가 없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라든가 또는 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에 있었던 이 깊은 물, 모든 땅을 다 덮었던 물, 이러한 그러한 물, 그런 물은 구름 비에서 왔다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한 1만 2천년경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사실 이제 그 이제 곧 운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 물이 쏟아져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고 모든 것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궁창을 창공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큰 도움을 창조하셔서 이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성경은 너무 단순해서 도저히 참 아주 옛날 시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이 아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아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말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창공이 또 창공 아래에 있는 그 물 또 창공 위에 있는 물이 이 태아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그 양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고 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그 우주가 소우주가 이렇게 둥근 태로 이렇게 보호가 돼서 이게 하늘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 태 위에 물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어머니에게서 오는 영양을 또 산소를 포함한 물이 와요. 이 놀라운데요. 탯줄을 보면은 이 새끼줄이라고 그러죠. 탯줄은 삼겹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양분과 산소와 양분 이 또는 이 치유의 힘 이런 거를 가져오는 이 물 이게 이 정맥이 하나가 있고 또 태아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이산화탄소, 노폐물, 독소 이것을 이렇게 가져가는 두 개의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지요. 탯줄이 하나예요. 탯줄이 하나. 탯줄이 하나인데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삼일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세 가지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 인장력이 강해요. 이게 하나 줄 하나면은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믹스가 돼가지고 혼합이 돼서 아이가 죽지 어머니도 죽을 수 있고 둘이면은 살기는 사는데 셋이 돼야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그래서 새끼 줄 이 줄인데 이게 이 탯줄과 같아서 새끼줄이라고 부르죠. 또 이게 놀라워요. 아주 예 그렇게 돼서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니가 아기를 가지고 호랑이에 쫓겨서 도망갈 때 굴러 떨어지고 이래도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어머니도 살아남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조가 정말 놀랍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저는 시카고에 살아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제 집 근처에서 서서 하늘을 보면은 그 아주 하늘이 체일처럼 보여요. 이게 넓게 그 아주 넓게 expanse, 정말 영어의 그 말대로 expanse, 아주 expanded 이게 보이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평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산과 산 사이 하늘이 아주 높게 보입니다. 아주 높고 그리고 반공으로 보여요. 이게 확실히 더, 물론 시카고에서도 반공으로 보이지만 근데 그 대신 훨씬 좀 넓게 보이죠. 그런데 세계 어디를 가서 하늘을 봐도 거기 하늘이 있는 거죠. 이게 무수해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고, 또 성경에서는 하늘이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제 세계의 하늘로 되어 있다 그러죠. 세계 첫 하늘, 이 그 말하자면 그 셋째 하늘이 첫 하늘, 이제 그 이 대기권, 또 이 아주 그 이 또 이 그 다음에는 이 천체들이 있는 깊은 그 아우러 스페이스, 그 다음에는 이 이 그 참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낙원이 이 그 셋째 하늘이 이 그 낙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정말 그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하늘 있죠. 이 낙원이 있는 하늘. 근데 놀랍게도 우리 상고시대 한국 문헌에도 보면은 삼일신고 이런 문헌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말에 예, 하나님, 하느님, 사실은 둘 다 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어느 것만이 옳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이 성경의 유일신을 한국에 무슨 말로 번역을 하느냐, 중국에서는 이제 천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잘 그걸 이렇게 캐치를 못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하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말이니까 하늘님이라고 하자, 하나님. 그런데 평안도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아레아를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됐고, 서울부에서는 그걸 하느님으로 됐어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는 이 의 발음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 해도 이 세계 사람들이 영어로 표시할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과 하느님이 한 알림에서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알은 알, 알자, 진짜, 모든 것, substance, 모든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태 속 안에서 보면은 이 태가 울타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울림이라고도 그래요. 또,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 얼림이라고도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모든 이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한 얼림에 대해서 말해요. The Great Spirit. 다 마찬가지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한 얼림. 또 얼이라는 말이 저기 멕시코 남부에 가면은 마야 사람들이 얼이라는 한국말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의미도 같아요. 하나님은 한 얼림이시다.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나누시고 또 물과 무틀 나누셨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은 더 큰 창조를 위해서 나누고 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나눔, 창조적인 갈라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더 큰 창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나눔과 갈라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아버지 가족들을 사랑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그분들을 잘 데리고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세라가 아픔을 이기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비밀을 따라서 아픔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 바랍니다.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우리의 창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